isn't enough to celebrate all the unique and wonderful things you are. 네, 저는 훨씬 지금이 더 나아요. 어제 브런치 먹은 오레타라는 곳에서 뉴텔라 도넛을 가져왔어요. 이를 먹으면서 언박싱을 할 겁니다. 뉴텔라 도넛. 짠. 맛있겠죠? 네, 헤이즐넛이랑 초콜릿 크림 같이 들어있는 그런 도넛이래요. 얘를 어제 먹고 싶었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레스토랑을 2시간 이상을 잊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테이크아웃 했어요. 제가 생일이었잖아요. 생일에 한국을 못 가는 것 때문에 되게 조금 우울한 게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여기 토론토에 있는 친구들이랑 캐나다에 있는 가족들이랑 같이 일하는 오피스 동료들이 너무 많이 잘 챙겨줘가지고 되게 까악하게 보냈어요. 이건 헤이즐넛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제가 생일 선물 받았던 것들을 함께 언박싱 하려고 해요. 제일 처음 보여드릴 선물은 뉴욕에 있는 주얼리 브랜드 안나루이자에서 보내주신 거거든요. 이렇게 제가 세 가지 다른 주얼리들을 골랐는데 얘네들을 다 보내주셨어요. 저는 사실 주얼리를 고를 때 막 화려하다든지 페미닌한 걸 잘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고른 것도 굉장히 미니멀하고 모던하고 심플한 그런 디자인을 위주로 골랐거든요. 먼저 얘부터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브레이슬릿이에요. 팔찌인데 요즘에 시계를 잘 보지 않으니까 그냥 시계 없이 깔끔하게 시계 줄만 팔찌 형태로 만들어서 착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팔에 팔찌로 착용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골드 시계가 있는데 시계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무거운 감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 시계 중간 부분이 없이 이 줄만 있는 상태여서 그래도 좀 가볍게 좀 스타일리시하게 착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고른 것도 팔찌거든요. 조금 더 심플하고 가벼운 아이로 골랐어요. Maybe one day soon. 얘는 두 가지 체인 크기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 팔찌거든요. 조금 더 가볍고 데일리로 착용하기 좋을 것 같은 아이였어요. 또 이렇게 심플하고 모던한 애들은 이렇게 레이어드를 해줬을 때 조금 더 스타일링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브레이슬릿을 두 가지 골랐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깔끔한 수트를 입어줘야 될 때는 더군다나 가장 심플한 주얼리들을 하기 때문에 얘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반짝거리죠? 지금도. 그리고 제가 세 번째 고른 거는 이 작은 박스 안에 들어있는데 이 아이예요. 스네이크 넥클리스예요. 얘는 이렇게 깔끔하게 착용을 해줘요. 이런 실루엣이 잡히는 게 이 스네이크 넥클리스가 예뻐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리고 안나루이자의 주얼리를 구매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Buy 1 Get 1 60% Off 쿠폰 코드가 아래 더보기란에 있으니까요.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저한테 선물해준 것들 중 하나. 아마 지지난 브이로그에서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마가렛 호엘의 울 니트입니다. 마가렛 호엘 펠티드 폼폼 햇이에요. 얘는 이번 겨울에 아주 잘 쓰고 다닐 것 같아서 네, 딱 내 거다 싶어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조이라는 제 친구가 선물해준 건데 패키
페이지가 이렇게 예쁘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이 아이는 샤넬의 Le Beige Intense Lip Balm이에요. 이건 빨간색 립밤이고요. 텍스처가 엄청 라이트. 이렇게 가볍게 데일리로 발라주기 좋은 립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렸던 친구가 선물해준 캔들인데 이거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향이거든요. 샌들우드 앤 사지 향이고 센트 노트가 벨가못, 자스민, 사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까 제가 말했던 좀 이렇게 릴렉싱 되는 그런 캄한 기분이 아마 자스민 향에서 가장 많이 오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 세이지 향이 되게 중성적이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엄청 좋아하는 향입니다. 향도 너무 예뻐. 그래서 딜런한테 너무 제가 좋아하는 향을 선물 받았다고 자랑을 했었는데 딜런도 저한테 매년 캔들을 사주거든요. 근데 제가 이 향을 너무 제가 좋아하는 향이라고 막 말을 해버려가지고 경계를 살짝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말이 나온 김에 딜런이 선물해준 캔들을 보여드릴게요. 이 향도 제가 엄청 마음에 들었었는데 얘는 향 이름이 Fire in the Rain이라는 거고 Scented Candle이고 탑이 Woody 그리고 Patchouli Woody Patchouli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우디한 향에다가 Violet Leaf and Clove 그리고 베이스가 Warm Amber and Sandalwood and Vanilla. 제가 샌달우드 계속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엄청 오픈을 할 때부터 기대가 됐었던 향이에요. 얘는 이렇게 깔끔한 패키지로 되어 있는 얘랑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는 얘는 좀 되게 소프트한 그런 비 오는 날에 켜면 좋을 것 같은 향이고 얘는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와인 마실 때 켜놓으면 좋을 것 같은? 어쨌든 얘네 둘 다 이렇게 우디한 계열의 향인데 정말 제 스타일에 맞았던 두 가지 캔들이에요. 이게 저는 선물이 주는 힘 중에 가장 기분 좋아지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 사람이 제 취향을 고민하고 생각해서 선물을 고르는 거잖아요. 되게 감동적이에요. 이게 누군가가 내 취향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취향을 알아준다는 게 흔치 않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아무리 친한 관계라고 해도. 그래서 네,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딜런이 너무 귀엽게 카드를 써줬는데 카드 내용은 비밀로 할 거지만 여튼 이 카드에 항상 그 quotation 같은 게 있어요. 그 문장 같은 게 있는데 One day isn't enough to celebrate all the unique and wonderful things you are but it's a good place to start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의 그런 환경이나 그 환경으로 인한 relationship 상황에 정말 잘 맞는 카드의 문구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왠지 딜런도 다른 것보다 이 문장 때문에 이 카드를 골랐겠다 싶은 것 같더라고요. 북미에서는 30라는 게 막 빅 30라고 해서 조금 더 celebration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한국 나이로는 저는 이미 31고 이제 한 달만 지나면은 이제 32이 되잖아요. 그래서 막 빅 30라는 거에 대한 큰 감흥은 없는데 모든 저의 그 회사 친구들도 빅 30가 돼서 축하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줘가지고 되게 의외였어요. 예전에 20살 초반때나 중반 그 즈음에는 30이 된다는 거에 대한 이상한 주변의 시선들로 인한 그런 압박을 받는 언니들을 많이 봤었어요. 근데 제가 서른이 되고 나서 느끼는 거는 뭐 그렇게 큰 압박은 못 느끼겠고 매해 스무 살 때보다 지금이 더 나은 내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때보다 더 삶의 수완 같은 게 늘어난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저를 계속 더 잘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스무 살 때도 물론 취향이라는 게 있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취향들을 내가 품기에는 그 외적인 것들이 너무 정신없고 바빴었던 것 같고 지금도 물론 바쁘고 정신없고 뭐 이런 비슷한 삶을 살고 있긴 한데 이 나의 취향이랑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빌드업 해나가야 되는지 방법을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옛날에 비해서는. 그래서 네, 저는 훨씬 지금이 더 나아요. 그리고 사실 아직까지는 조금 먼 얘기긴 한데 솔직히 저는 제 꼬리도 되게 기대가 되거든요. 지금과는 또 전혀 다른 페이즈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뭔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멋있게 살고 싶고 나의 취향을 잃지 않고 가지고 살고 싶고 하는 그런 것들을 놓지 않고 살고 싶어요. 그게 조금 제가 바라보는 제 꼬리의 목표? 그런 거? 하여튼 그렇고 말이 나온 김에 회사 친구들이 카드를 써준 것도 있는데 진짜 지금 이렇게 아주 대문짝만하게 30 이렇게 써져 있는 귀여운 카드를 써줬어요. 30 looks good on you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이렇게 되게 귀여운 카드를 써줬어요. 그리고 또 친구가 선물해준 게 이렇게 귀엽게 카드를 써줬어요. Happy birthday, Gio. Hope you like the coffee, cup, and don't forget to cheers in the morning. 하하. 라고 써줬어요. 얘는 되게 귀여운 모던한 컵입니다. 앞으로 아침에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컵인 것 같아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되게 소프트한 텍스처감에 되게 로우한 느낌? 로우하게 정제된 느낌? 되게 마음에 들어요. 핸들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라운드가 되어있는 게. 저랑 같이 생일 파티를 했던 친구가 이렇게 퍼플 넥 워머를 선물해줬어요. 제가 이런 디자인의 넥 워머를 코스에서 봤거든요. 그때 친구 생일 선물 픽업하러 갔을 때 셰프러 옆에 코스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남아서 잠깐 들렸었는데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즘 쇼핑 너무 많이 한 것 같다 싶어가지고 안 샀는데 안 사기를 너무 잘했어요. 딱 내 스타일. 깔끔해가지고 이제 또 캐나다가 곧 눈이 엄청 많이 오고 완전 추워지는 그 딱 기간이 와요. 그때 엄청 따뜻하게 잘 하고 다닐 것 같아요. 또 이제 친구가 이거를 고를 때 지우는 블랙이지 이러면서 골랐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따뜻하고 폭신폭신한 그런 아이예요. 이 친구가 너무 웃겼던 게 이렇게 초콜릿을 같이 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초콜릿을 엄청 좋아하는데 또 이게 새로 나온 신상 맛이라고 티라미수 트러플 맛으로 초콜릿도 같이 줬어요. 제가 항상 당 충전을 열심히 하거든요. 핸드크림도 줬어요. 제가 봤을 때 그냥 생각나서 넣어준 것 같은데 근데 뭐 이거는 뭐 다들 잘 아시는 그 록시땅의 가장 클래식한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큰 박스가 하나 왔어요. 한국에서부터 BA 뷰티라고 한국에서 새로 런칭한 스킨케어 브랜드래요. 그래서 저한테 이번에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그리고 얘는 제가 사실 카드인 줄 알았어요. 저한테 카드를 보내주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세 가지 다른 디자인의 뷰티 포스터를 보내주셨어요. 귀엽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얘는 이렇게 열어보면 진짜 너무 패키지 너무 예뻐요. 안티옥시던트 에센스 토너라고 하네요. 두 번째로 들어있는 게 안티옥시던트 레디언스 앰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티옥시던트 하이드레이션 크림. 또 이렇게 브랜드에서 선물을 보내주셔서 제가 이번 겨울에 한번 잘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진짜 작년보다 더 나은 생일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또 이 아이도 제가 아 진짜 11월 여튼 이 아이도 제가 맨날 사야지 하다가 계속 미루고 미루던 아이였는데 생일이라는 이런 좋은 명목으로 구매를 했고 여튼 모든 게 되게 풍족하고 풍요로운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영상을 마무리를 해볼까봐요. 빌런도 나와서 슬슬 눈치를 보고 But,